전원 일기는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드라마 있잖아요. 고요히 가라앉아 있는 드라마. 전 그렇게 생각해요. 비결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정겨웠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옛날 전원일기 촬영했던 분위기에 농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으네요.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냥 아주 정다운 느낌이 들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고향에 온 것 같고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오기 잘했어요. 약간 비가 내려서 더 좋아요. 반갑고 보면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어떤 한 분이 마중을 나오실 거예요. 떨려요. 누가 오는지. 누가 오실까? 누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큰아들이 나오던데요. 김영건 씨.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와요? 출발하세요. 저 멀리 보이시죠? 저기 집, 빨간 지붕집이요. 아, 거기 집인데요.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네네. 저희가 김회장네 집이고요. 아. 옆에 안 보이는데 작은 일룡이네가 하나 더 있어요. 김회장네 집은 이렇게 텐마루가 높고요. 그런 집이었어요. 아이고, 이건 왔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고, 잘했네. 최고지. 거기 앉아. 좀 앉아. 아이고. 앉으세요. 아이고. 근데 손님이 많이 오면. 그렇지, 또 좀 좁지. 그러니까 앉아서 좀 이게 쉬어.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네. 셋 앉고 괜히 여기 바닥에 앉고. 여기 의자나 가져오면 돼. 회장님, 지금 손님이. 아, 손님 오셨어? 오셨어? 벌써? 내가 아, 모시러 가야 돼. 아. 어디로 모시러 가야 돼? 아니야. 내가 여기 나가면 돼. 우리 안 가세요? 아니야. 나만 혼자. 내가 저 손님 모시고 그리고 올게요. 네. 어디로 가요? 아니 여기 저 버스 정류장이고 그쯤 네. 오셨을 거예요. 네. 네. 갔다 오세요. 그럴게. 네. 몸이 막 이상해. 어휴, 차가워. 오셨나 보다. 이 차 아닌가? 맞아요? 저 차야? 저 차야? 맞는 것 같아. 차 돌리, 이거 이 차 같은데 여기서 내리시나 보다. 아닌가? 족발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순천이가 극 중에서 족발 좋아해가지고 족발 먹고 싶다는 얘기는 했는데 극 중에서 임신했을 때 족발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족발을 윤천 씨가 몰래 사다 줬는데 그럼 오늘 올 수도 있다. 그렇지. 순천이도 거기 중에 한 명이네 이거예요. 야 순천이 보고 싶네 그렇잖아. 나는 최불안 선생님일 것 같아.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최불안 선생님이야. 그래서 김민자 선생님이 돼지고기 먹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밖에서 모임 있을 때만 돼지고기를 드시고 집에서는 고기를 안 드셔. 안 주니까. 그래서 돼지고기하고 그게 걸쭉한 안주를 좋아하셔서 그걸로 술안주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최불안 그래, 선생님. 그러니까 나도 아까 용건이 형한테 어른이 온다. 불안명 아니 용건이 형보다 선배다. 누가 있어요? 김혜자 선생님 아닐까? 김혜자 선생님 아닐까? 네? 정혜란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배우로서가 더 좋은데. 그렇죠.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 조금 앉아 있어. 네. 나 꽃 좀 꺾어다가. 아유, 밖에서 따오신 거야? 어. 산수. 산수구. 어. 흰꽃이 좋아, 난. 예, 예, 예. 얼른 마음이 심쿵해. 마음이 심쿵해.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비가 안 와서. 저긴가? 나 뛸 거야. 따라올 수 있어? 뛴다고.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키가 크네요. 도라지꽃 저 좋아해요. 근데 낮은 곳만 봐서 도라지꽃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도라지 저 보라색이 너무 이쁘잖아요. 아이고. 어머. 아이고, 멋지시네, 여전히. 씨. 야, 너 오랜만이야. 뭐 눈물 날라 그래.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우리 엄마.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혜자 엄마. 아이고, 참. 잠깐 앉으세요. 여기까지 앉아요.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그래도 참 고우시다. 뭐가 고마워? 뭐, 나 조금 뭐 쉰다 그래서. 아, 그때 뭐 한번 그랬잖아. 그래서 보고 싶었어, 우선. 자기들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그럼. 역사가 있는데. 몇 년을 우리... 같이 있었나? 그럼. 고맙습니다. 지금이야? 예. 시장 하셨구나. 자요, 언니. 약 드세요. 싫어, 글쎄. 야, 그대야! 용진아! 어머니, 최세. 아니, 너 왜 이러니? 도대체 왜 이래? 응? 보고 싶어서 정말. 세월이 가도 참 멋있어. 아이씨. 정말 멋있어. 고마워. 아니, 정말 멋있지. 네. 아이고, 세상에. 너무 반갑다. 나는 어때요? 세월 오랜만에 봤잖아. 목소리 내가 들어봐. 그래도 멋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한번 멋쟁이는 영원히 멋쟁인 것 같아. 아이고, 그래요. 정말이야. 고맙습니다. 아, 진짜? 나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달려오느라고. 땀나. 막 뛰었어. 14초 걸리더라고, 100m. 아이고, 좌우간. 참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야. 네. 아이고, 정말. 야, 꿈 같아. 나는 뭐 제작진에 많은 또, 노고가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게 뭐 하신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몸도 불편하시지. 나도 전해 듣지만 그래도 몇 번 내가 전화 드렸다가도 아유 그래 힘드실 텐데 뭐 재활 치료 하신다. 뭐 나 옛날부터 드라마 하는 거 아니면 잘 안 나갔잖아. 알잖아. 예능에 뭐가 나와. 맞나. 옛날에 초창기 때 뭐 한 번 두 번 KBS에 뭐 맞아. 그런 거 한두 번 하시지 안 나가시잖아.
나는 할 얘기도 없어. 할 얘기가 없어, 정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오죽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얘기 다 할게. 그냥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냥 모시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오니까 네. 내가 뭘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막 네. 말을 하니까. 네. 이제 하세요. 나 조금 알았어. 쉬고 있을게. 자기가 와서 늘 맞더라. 그래도 나도 사람 가려서 맞아. 아무나 내가 그랬지. 두심이 왔을 때 했잖아. 그리고? 두심이. 두심이는 그래도 부인을 그렇지, 했으니까. 그래서, 아 그리고 엄마는, 혜자 언니는 상상을 못해. 못 오시는 걸로 알고 혹시나 이렇게 막연하나마 오셨으면 좋을 텐데 했는데도 드러내놓지를 못해. 미안해. 아니야, 그래도 얼마나 좋아. 근데 저긴 다 몰라. 몰라? 전혀 몰라.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오늘 누가 귀한 분이 오시는데 늘 매회 다 귀한 분이 오시지만 그렇지. 이번에는 완전히 부이부이부이부이다. 현수막을 걸려고 그러다가 불통 날까 봐 무슨 현수막을 현수막을 안 걸어서 내가 마음만 회장님 때 귀하신 분 방문 기념 이래가지고 내가 이 꽃이 너무 예쁘다 했더니 저 주민분께서 도라지 꽃이라고 알려주셨어. 도라지 꽃 어떤 거? 요거 이거. 하얀 거? 하얀 거 보란 거 보란 거 아 그쪽에 도라지예요? 아 그래서 차들이 여기서 돌아가는구나. 버스들이 옛날부터 이래. 하여튼 혜자 언니는 리액션이 제일 좋아. 그래? 정혜선 언니하고 혜자 언니는 뭐, 맞아. 그 몸은 많이 회복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올라가. 그렇지. 그럼. 아이고 정말 보고 싶었어 혜자 언니. 나도 사람들 보고 싶어. 그럼 얼마나 다 있어 저 안에? 저기는 이제 일룡이, 일룡 엄마, 복길이, 이계인이. 아, 다 있어? 그리고 이제 또 이모가 있잖아요. 그 금동이 아니야. 맞아. 금동의 부인이 있잖아요, 남영이. 그래. 그 남영이도 있어요. 수미도 와 있어? 와 있죠. 아이고, 걔는 참 정말 열심히야. 뭐든지 그럼. 열심히야. 맞아요. 여기 저 큰 기둥이야. 그래. 그래도 이 음식을 그때그때 얼마나 잘해요. 또 빨라요. 맞아. 뭐 이게 레시피 적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야. 걔는 본래 그래. 우리 옛날 전을 이길 때 얼마나 그냥 도시락을 써. 밥에다 먹였잖아. 그럼 그 대사도 많은데 내가 맞아. 늘 그러잖아. 그럼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 막 그냥. 맞아. 아이고 세상에 너무 반갑다. 일단은 기다리니까 한번 가자. 놀랍시다. 갑시다. 백 내가 들어줘? 아 이건 무겁지도 않네 무슨 들어줘. 돈 때문에 그러죠 거기? 아이씨 들어 그럼. 여기 오니까 좋다. 좋죠. 근데 전원일기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걸어본 게 거의 없어. 그렇죠? 응. 없잖아. 아들하고 아들 맨날 자전거 타고 출근. 난 자전거 타고 그러고 다니고 뭐. 여기 도라지 꽃이 너무 예쁘다. 이쁘죠? 보라색하고 흰색하고. 근데 안 변했어. 그럴 리가 있어. 정말이야. 혜자 언니는 내가 보면 항상 고와 이렇게. 고마워. 그 세월을 잘 이렇게 익어가시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셔야 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이렇게. 특별해. 내가 볼 때는 혜자 언니 이번에 출연하시면은 시청자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겠어. 어머. 거기 김혜자가 나왔대. 야 어떻게 그분이 거기 나왔지. 엄마인데 그럼 나와야지.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상당히 또 격상이 되는 거야. 이게 단순히 뭐 해먹고 예능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의 좀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들. 그리고 추억이 많은 추억이 많잖아요. 맨날 뭐 또 자료화면도 보고. 이제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왔어? 여기가 일용네 집이야. 아. 지금 이제 우리 집 김회장네 집은 저 위고 조금 위야. 그래가지고 지금들 이제 준비한다고 족발 이거를 아주 실한 놈을 사가지고 순대도 사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여기 일용이네 김회장네. 여기들 지금 안에서들은 혜자 언니는 상상을 못해. 그래? 그냥 뭐 정혜선 씨, 뭐 갈까? 박근영 씨, 조금 이순재 씨, 뭐 정혜선 씨도 왔었어 여기? 알았어.
않았지? 저거 박은수 아니야? 어? 박은수. 폼이 그러네, 폼이. 어, 여자네 똑같아. 뭐야? 응? 누구야? 숨어서 오네? 누구신가? 예? 저 회장입니다. 어, 회장이야. 안녕하세요! 회장아! 벌써 알았어, 알았어.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네. 오, 공개합니다, 우리의 엄마. 공개합니다, 우리의 엄마. 공개합니다, 우리의 엄마. 어머, 언니. 언니. 어머 세상에 수미야. 아 언니. 어머 어떡하면 좋아. 수미야. 아이고. 아 오랜만이야. 아이고 어머, 세상에. 아이고. 보고 싶었는데. 수미야. 나 오는 줄 몰랐구나. 몰랐지. 몰랐지 아마. 얘기는 안 했지. 어, 나 눈물 날라. 어, 나 눈물 날라. 그지 많았어. 아이고, 아이고. 건건이에요, 김용건이. 아, 용건 씨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유. 어머, 너무 반가워, 김용건 씨. 아유, 그럼요. 저는 뭐 안 반가운가요, 아이고. 어머, 세상에. 참, 무지 많았어. 아이고, 아이고. 이겐 씨. 예. 이겐 씨. 예. 아이고 아이고. 저도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러게 말이야. 이거 왜 이러냐 이 프로는. 아니 웃으니까. 웃지 마. 아유 우리 국보님. 아니 하지 마. 맨날 국보님. 아니 국보님이라고. 여기가 그랬어요. 우리 집이야? 네네 맞아요.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아주 귀한 걸음 하셨어 회장님. 뭐가 귀해. 귀하지. 진짜 다 상상도 못했어. 정말 정말이에요. 이게 텐마루네. 예,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음식 준비한다고 여기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엄마, 여기 젖어서 못 앉으셔. 어, 일령 엄마가 여기 앉는 게 좋은데. 좋은데 그러면 여기, 내가 닦아드릴게. 어, 아직은 저 젖지 않았다. 그래, 걸레 닦아. 이쪽 좀 닦아. 어? 이쪽. 이렇게 다 늙어서 만난다. 반가워. 여기 앉으세요. 여기 닦았어. 아니, 네. 다 닦아야 돼? 아니야. 아니, 괜찮아. 여기는 괜찮아. 아까 안에 닦아 앉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깨끗해. 깨끗해. 닦아서, 어. 아니야. 깨끗해. 아, 반가워라. 모습이 별로 안 변해졌어. 안 변했어. 어? 별로 안 변해졌어. 안 변할 리가 있어. 다 변했는데 나만 어떻게 안 변해. 안 변했어. 별로. 조금 변하시긴 변하셨어요. 그럼, 변했지. 네. 안 변한 아름다우세요. 아름 그윽하고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네가 일어나 이쪽으로. 왜요? 조금 저 안으로 들어가. 내가 여기 앉을게. 아니 앉혀.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니, 얼굴이 아니, 안 여기 보이시니까. 좋아. 아 좋아요? 어. 아니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카메라가 저쪽에 있어서 이렇게 할게. 아 얼굴 이렇게 할게. 네 이렇게 할게요. 전면에서. 아.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구나. 그렇죠. 네, 저쪽이 이제 아까 들어오다 보면 이제 일용네 집이고 어. 여기 회장님 댁인데. 수미야 반가워. 수미야 반가워. 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눈물 날라 그래. 왜 그래? 반갑게 만났는데. 그래 반가우니까 반가우면 눈물이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나 오는지 네, 몰랐구나. 아 전혀. 아. 네.